우기 미니입니다. 네, 오늘 제가 처음으로 미치 투어. 드디어 저희 드디어. 진짜 데뷔할 때부터 하고 싶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여기는 투어하는 게랑 익선동입니다. 익선동입니다. 저희도 처음 와봐요 여기. 네, 여기 되게 힙하고 핫한 동네이라고. 맞아요. 요즘에 핫해요. 그래가지고 저랑 민니언이 오늘은 재밌는 데도 많이 갈 거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네, 먹고. 여러분 저희랑 같이 편하게 놉시다. Let's go. 고. 진짜 굉장히 더워요 오늘. 맞아요. 저 이제 여름이라는 게 느꼈습니다. 맞지요. 야야야, 그거 뭐야? 주옹땅 흑설탕 밀크티. 야, 요즘에 이거 엄청 핫한데. 맞아요. 되게 유명한 거. 내가 사줄까? 우기가 사준대요. 그래서 카드 없어요. 팥이에요. 민희이 좋아하는 팥이에요. 거기 아니야? 인절미 크림빵. 오 마이 갓. 오징어 먹물 콘치즈. 저는 인절미 크림빵. 오기는 초코 크림빵. 그리고 소연이 콘치즈는 소연이 좋아할 것 같아. 나 선택하면 이 두 개 선택하고. 언니 이 두 개지. 맞지. 헐, 우리 차 안 맞는다. 차 안 맞는다. 근데 원래 그래요. 좀 달라야 잘 맞아. 맞죠. 이게 서로 안 뺏어 먹고. 여기 뭐지? 그치. 와, 신기하다. 우와, 들어가 보자. 와, 민니언니. 민니언니 왜 여기 있어? 민니언니야. 민니언니. 민니언니 왜 여기 있어? 이게 나 아니야? 아니. 오기보다 훨씬 더 귀엽죠, 이거. 귀여워. 언니, 커플 하나 할까? 아, 싫어. 싫다고 전해주세요. 야, 김민희. 왜? 이쁘지 않아? 우기 선택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근데 이거 인정해요. 왜냐면 제가 연습생이었을 때 쇼핑할 때마다 미니언이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제 눈이 되게 낮거든요. 미니언니 하나 골라줘. 아니, 알아서 여기 있어요. 처음이야 오늘? 응. 이거 술일 거야? 미니언이 센스 한번 골라줘. 오케이. 네. 처음이랑 어울리는 색깔을 골라야 돼. 오, 엄마 같아. 아, 엄마 아니야. 형 같아. 형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좀 가방이랑 잘 어울려. 오, 센스. 어때, 오빠? 이거 하면 이거. 이거. 빼. 아예 들고 있어, 내가. 예. 이거 어때요? 이거 괜찮네. 그죠? 괜찮은 건견. 언니 사줘. 이걸로 가. 오케이. 아, 사줄게. 사줄게. 오빠 하나 찍어줘요 이걸로. 그럼 이걸 폴라로이드로 사진을 찍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가요. 앞에 거기 아니야? 여기 반주. 여기 되게 맛있다고 들었어요. 무슨 식당이에요? 익선. 와, 하나도 모르겠어요. 런치, 점심 메뉴. 맛있을 것 같아요. 저 갈까요? 맛있을 것 같아! 아니, 인스타에서 봤는데 되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짠! 여기 앉을까요? 와, 여기 되게 집 같아요, 집. 언니가 시켜줘. 나 언니 믿겠어. 정말 모르겠어요. 자, 리뷰 좀 볼까요? 저 한국 MC 중에 다모지도 좋아하지만 김치전 진짜 좋아해요.
오, 맛있겠다. 맛있어. 오! 이거 꼭 시키자. 이거는 여기 유명한데. 팡. 시그니처 맵게니까. 여기 없는 거 같은데. 없어? 근데 여기 메뉴 그래도 맞지? 언니 집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여기 시키자. 나 언니랑 밖에서 밥 먹으러 있어. 나중에 우리 다 오랜만이야. 너무 맛있어. 나 나가는데 오랜만이네. 맛있다. 맛있다. 우와 엄청 우와 우와. 갑자기 그 그날 생각났어. 언니 나 한우 사줬을 때. 아. 우리 한우 먹으러 갔었거든요 옛날에 연습 생각했을 때. 맞다 맞다. 이게 주평이었는데 그때 주평 주제가 안무자였나? 아니 그 자기 어필 자신감이 있는 게. 그러니까 근데 자신. 나 왜 춤 골랐지? 나 춤 안 골랐어. 언니는 노래했는데 근데 춤 살짝. 근데 춤, 아. 내가 만들어줬어 옛날에 언니한테. 춤 있어야 되는데 저는 춤 못 짜가지고 그래서 제가 짜줬어요. 그리고 제가 백댄서도 해줬어요. 이게 우기가 그래서 우기한테 부탁해서 만약에 안무 짜주면은 안무 사준다고. 안무 사준다고? 안무 뭐야? 안무 짜주시면 안무 사준대요. 안무 짜주면 내가 한우 짜주면 한우 사준다고. 사준다고 했어. 그때 주평 끝나고 한우 사줬어. 한우 사줬다. 우리 곧 맞는 것 같아. 맞아. 먹어보자. 우와. 잘 먹겠습니다. 우와. 우와. 귀여워. 친구들이 찍어 드시면 돼. 네. 진짜 맛있겠다 여러분. 좋습니다. 맛있겠다. 우와. 너보다 뭐가 된지 모르겠어. 얘는 닭도리탕 같지 않아? 네 닭도리탕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네. 현재 맞아요. 좀 쉬어서 내 스타일인데. 문어. 이게 문어예요? 이거 문어 완전 좋아하겠다. 완전 대박. 와 닭도리. 진짜 맛있겠다 전. 진짜 맛있어. 민현이 나랑 닭도리탕 먹어본 적 있어요? 너랑? 먹어보지 않았나? 그죠. 아 슈아. 아 우리 먹어봤다. 같이 먹어봤어. 아 그치 숙소에서. 맛있어. 아 나 행복해. 너무 행복해. 오케이 이제 일단 땡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밖에 안 나와. 근데 옛날에 생각났다. 아니 우리 토요일마다. 맞아 밤에 토요일 밤에 맨날 놀러 가셨어요. 맛있는 식당 찾아가지고 먹고 놀고. 재밌었죠? 그거 벌써 2년 전이에요. 언니 우리 이제 데뷔한 지 1년 됐어. 맞아. 신기해. 아니 좀 믿기진 않아요. 언니 우리 막 신인 줄 알았는데 이제 다 신인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선배님이고 이제. 느낌이 이상해. 우리가 라토타 홀더스 때 완전 신인이었는데 한도 약간 신인 느낌이었어. 이번에 생일 다 할 때. 왜냐면 이제 2018년 넘어가서 2019년이니까 2년 차죠. 2년 차. 아니 연차로 따지면 저희 2년 차요. 오 마이 갓. 아니 데뷔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뭔가 힐링 돼요. 사실 요즘에 저희
진짜 바빴었잖아요 우리. 이걸 찍은 기회로도 한번 릴렉스하고. 진짜 옛날 생각 갑자기. 근데 우리 여섯 명 같이 먹는 게 더 진짜 오랜만이야. 마지막 언제였지? 스케줄이 않아서. 제일 마지막 언제였지? 산타지스네. 아, 흠마. 내가 한번 해볼게. 방금 언니가 해줬으니까. 근데 이거 그래도 조심해야 돼. 뜨거워. 너무 방금 나온 거라서. 언니 어떤 부분 좋아해요? 뼈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역시. 나는 왜 뼈 있는 게 좋아하지? 그래서 저 치킨 순살도 안 먹어요. 저는 무조건 순살. 맞아, 민현이 순살 먹더라고. 근데 우리 아빠도 그래. 뼈 있는 거 더 먹을 때 더 재밌게 먹어. 나도. 순살 너무 그냥 먹는 느낌이라서 별로예요. 저는 깔끔한 거 좋아해. 깔끔한 거. 그리고 저는 그 갈비? 뼈 중에 있는 그런 거 진짜 좋아해요. 뭔지 알죠? 맛있어. 아, 잘 불렀어. 잘 먹었습니다. 저 이제 밥 먹고 뭐 하시면 좋을까요? 카페 가야지. 그죠, 한 잔 또 차랑 하긴 다 정갔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 나올 때는 이런 셔츠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먹기 팁이에요, 팁. 갈게요. 가자.